네, 호주 승상구입니다. 승상, 조맹덕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나, 승상, 조맹덕이에요. 네, 말씀하시라니까요. 이봐요, 문약. 나, 승상, 조조라니까. 그거 왜 간등성명 안 돼요? 승상, 그건 진나라 적폐시대나 있던 악습입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나라 만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 나 진짜. 암튼, 후퇴할 거니까, 호도에 총동원령 내리세요. 승상, 두번 다시 원수에게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지금 후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또뭔 소리예요? 지금은 항고조처럼 버텨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기회가 옵니다. 그게 바로 K-방역, 아니 K-방어입니다. 아,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고요? 알겠어요. 고생하는데 내 언제 도시락이라도 보낼게요. 설마 빈도시락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20개 말을 종합해 보자면 그 옛날 항우와 유방이 대결을 벌였던 조한 시대에 유방처럼 조조에게 버티다 보면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잡아 원소를 꺾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순욱의 말처럼 조조에게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호유라는 인물이 조조에게 투항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호유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유와 조조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원소와 조조 역시 어린 시절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원소와 허유는 친구가 아니었고 상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재수생들과 친구를 먹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재수생은 친구고 여러분도 친구인데 재수생은 1년 선배와도 친구입니다. 그런데 선배와 여러분은 친구가 아니죠. 이렇게 꼬여있는 족보가 바로 허유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허유는 나중에 기고만장하여 설치다가 허무하게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허유는 조조의 인생에 있어서는 일생일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 허유라는 사람의 운명이 조조라는 인물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허유의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유는 아주 중요한 1급 기밀을 가지고 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소의 모든 보급이 오소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소는 어딜까요? 바로 이 지역이 오소입니다. 따라서 관도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던 원소는 가까운 근처 오소의 모든 식량을 저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조가 이것을 허유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조조는 이제 이 오소를 기습하는 회심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조조는 결단을 내려 오소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리고 본진에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친척 조홍과 하우돈, 그리고 순유를 남겨두고 본진을 무조건 지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소에 조조군이 쳐들어오자 이 당시 오소를 지키고 있던 순우경은 죽을 힘을 다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켜내기만 하면 원소가 병력을 보내줄 거라 믿었던 것이지요. 이제 공은 원소에게 넘어갑니다. 오소가 습격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원소는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원소의 부하였던 장합은 서둘러 오소를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참모였던 곽도라는 인물이 식량은 조조에게 줘버리고 조조의 본진을 뺏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갈팡질팡하던 원소는 곽도에게 표를 던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합과 고람이 이끄는 원소의 주력 부대는 조조의 본진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리고 소수의 병력만이 오소를 구원하게 파견하는데요. 이것은 원소의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소를 먼저 구했다면 조조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더 이상 조조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소는 눈앞의 큰 승리를 위해서 조조의 본진 공격이라는 무리수를 두고만 것입니다. 따라서 원소의 소수 병력이 늦게 도착하자 오소는 결국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활활 타오르는 오소의 밤하늘의 불꽃은 본진을 지키던 조조의 병사들에게도 사기가 진작됩니다. 그렇게 쳐들어온 장압과 고람의 원소의 군대를 막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원소는 오소, 관도 두 전선 모두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곽도는 일이 이렇게 되자 이것을 장압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원소의 인간됨을 아는 장압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조에게 귀순해버렸습니다. 이로써 관도대전은 사실상 승부가 나버렸죠. 여기서 조조는 원소군에게 공포를 주기 위하여 오소에서 사로잡은 포로들과 말들의 입술과 코를 잘라서 원소의 진영에 보내버립니다. 이것을 본 원소의 병력들은 멘탈이 파괴되는 것이었지요. 자, 여기서 잠시 오소를 지키던 장군 순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 순우경이 술이나 처먹다가 오소가 홀라당 다 타는 그런 무능력한 인물로 비추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순우경은 젊은 시절 조조, 원소와 더불어 잘 나가던 교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원소와 조조가 올라가는 반면 자신은 아무 발전 없이 정체되자 원소를 선택한 것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순우경은 열심히 싸웠지만 조조에게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로잡혀 코가 잘리게 됩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건이죠. 어쩌다 그 꼴이 됐냐 묻는 조조에게 순우경은 담담하게 모든 것은 하늘이 결정하는데 사람이 무슨 도리가 있겠냐 되묻습니다. 이 모습을 본 조조는 이 순우경을 자신의 부하로 편입하고 싶었겠지만 순우경이 만약 조조 밑으로 오게 되면 누가 불편해질까요? 바로 그 사람은 배신자 허유입니다. 허유는 옆에서 조조에게 말합니다. 저 잘린 코를 아침에 거울로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텐데 승상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조조는 입맛을 다시며 순우경을 참수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관도대전의 결과를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결단력입니다. 결단력에서 조조는 원소를 앞섰습니다. 관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조조는 과감하게 유비를 공격하여 먼저 제기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원소는 이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측면에서 공격 날개가 되어줄 수 있는 유비를 도와주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자신의 어린아들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원소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관도대전 전과 관도대전 당시에도 보여줍니다. 오소가 공격받았을 때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라든지 전풍과 저수, 허유가 주장하는 장기전 혹은 우회 공격을 모두 거절합니다. 그리고 답답하게 정면 승부만을 고집하며 계속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죠. 반대로 조조는 유비를 먼저 공격한다든지 자신이 수세에 몰렸을 때 오소를 공격하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드는 모습은 조조가 원소보다 결단력이 뛰어나다는 증거죠. 두 번째로 리더십입니다. 조조는 이 오소를 공격할 때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몸에 피가 칠갑이 되어 싸웠다고 되어 있는데 일국의 승상이 온몸이 피로 적실 정도면 조조는 얼마나 열심히 싸웠겠습니까? 그것도 선두에 서서 자신이 앞장서서 나가 싸우니까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갔던 것이죠. 반대로 원소라는 인물은 진중에 틀어박혀 짜증이 나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사들 사이에서 일어난 파벌 싸움을 제대로 통솔하지도 못했던 것이지요. 그것은 결국 업성에 머물던 신배라는 참모가 허유의 아내를
비리 혐의로 체포하게 되었고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허유가 조조에게 투항하는 최악의 결과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운 역시 조조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조조의 후방을 노리던 손책이 자객들로부터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하필이면 이 시점에 허유가 1급 기밀을 가지고 조조에게 투항했다는 것은 원소에게는 그만큼 불운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관도대전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승부로 인해서 조조와 원소는 이제 세력이 같아져 버립니다. 유리하였던 원소는 이 싸움을 통해서 조조에게 패함으로써 조조와 같은 레벨에 위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후유증으로 원소는 얼마 못 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도 원소는 조조에게 패하게 됩니다. 원소의 자식들은 조조의 자식들에 비해 역량이 떨어졌으며 똘똘 뭉쳐도 이길 수 없는 조조를 앞에 두고 자신들끼리 내분을 일으키다가 결국 하북이 전체 조조의 수중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게 조조는 원소의 세력을 모조리 흡수하며 천하의 오화를 점령하게 되었고 이제 조조는 눈을 남쪽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적벽대전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관도대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정말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의 무식한 분들에게도 이 채널을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 또 건강하십시오.